안녕하세요. 부득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. 1월 5일 저녁에 방송된 10대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는 명품 배우 주진모와 함께 2024년 새해를 맞아 대구 맛집 세 곳을 찾았습니다. 식객과 배우 주진모가 찾은 세 번째 대구 맛집은 대구 수성구 만촌 일동에서 만원 백반 정식으로 유명한 환희정을 소개합니다. 대구 하면 막창구이, 매운 갈비찜, 뭉티기, 국밥 등 다양한 대표 음식이 있지만은 오늘은 대구의 백반을 먹으러 떠납니다. 이 집은 동부중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곳으로 투박하면서도 친절함이 묻어있는 주인장 부부의 손맛으로 밥상이 차려지는 곳입니다. 요즘 외식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요. 단돈 만원에 이렇게 푸짐한 한상을 맛볼 수 있는 집입니다. 도로가에 위치한 건물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보이는 오래된 외관과 정감가는 실내 분위기입니다. 이 집에는 참옷, 삼계탕, 소갈비찜, 오삼불고기, 돼지수육 등이 있지만은 제일 많이 찾는 것은 만원 하는 백반 정식입니다. 정식에는 15첩 반상인데요. 매일 반찬이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매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집에서는 옷이 오르지 않는 참옷을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세 번째 대구 밥상은 백반입니다. 이 집의 대표 메뉴는 만원 하는 정식인데요. 식사 중인 옆자리를 얼핏 봐도 푸짐한 한상입니다. 단골 손님한테 자주 오는 이유를 묻자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고 만원 한 장으로 육회공 대잔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. 식객은 이런 집은 논밭 팔아서 장사하는 집이라고 덧붙입니다. 1인 만원 하는 정식 한상이 차려졌는데요. 척 봐도 가짓수가 적지 않습니다. 잡채부터 수육, 고구마튀김, 고추튀김, 냉이, 된장찌개, 가자미 생선구이, 깻잎장아찌, 배추 겉절이 등이 나오고 속은 찰지고 고소한 수수, 두꾸미도 나왔습니다. 정성이 가득한 밥상인데요. 반찬 하나하나가 모두 입맛에 딱 맞습니다. 특히 들깨가 들어간 미역국도 일품입니다. 대구에 가면 가성비 최고의 맛, 만원에 꽉 찬 행복, 만촌동 환희정의 백반 정식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